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두 번 수상했던 감독 빌 어거스트 연출작 리스본행 야간열차 한번 수다 떠러 보겠습니다. 이번 방송도 제가 목요일날 녹음하고 있네요. 좀 긴박하게 지금 사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태가. 리스본행 야간열차. 이 영화는 2014년 6월 5일날 개봉했었습니다. 2년이 훌쩍 넘은 그런 영화이고요. 예전에 이 영화를 갖고 저희 청취자 산사추님께서 블로그 쪽에 감상을 남겨주신 적도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저희 청취자 도리님께서 감상을 남겨주신 적도 있죠.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 그 코너를 계속해서 청취하신 분들은 아마 이름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은 방송 후반에 청취자분들 감상평을 읽어드리고요. 여튼지간에 2014년에 개봉했던 영화고 111분짜리라고 되어 있네요. 15세 관람가인데 배드신이 짧게 나오긴 하네요. 그다음에 7만 8천 명 관람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방송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빌 어거스트 감독의 연출작이고요. 저는 이 분을 잘 모르는데 저 청취자 분들 중에서 몇 분께서 이 감독을 언급해 주신 적도 있어서 또 이 영화를 보고서 앞으로 이 감독 작품들을 한번 훑어봐야 되겠다, 감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공지부터 드리면요. 저희 블로그 있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특히 포털 다음에서 강신의 수다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블로그 찾아오실 수 있고요. 블로그의 영화 페이지, 11월 영화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데 네, 지금 뭐 한가하죠. 사실 뭐 영화 볼 그런 기분이 아니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 만약 영화 보신다면 저희 그 영화 페이지에, 11월 영화 페이지에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나중에 무슨 영화 보셨나요? 라는 코너로 제가 녹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위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되고요. 팔로잉을 세 분 해주셨는데요. 닉네임들이 이렇습니다. 국민이 없는 나라님, 그 다음에 KS정님, 함께 가자 우리님. 네, 닉네임이 다들 세네요. 이렇게 세 분 해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이 새롭게 로고를 바꿨습니다. 노란색으로 눈에 잘 띄는 색깔로. 네, 그 새로운 로고도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현재 모든 아이튠즈, 그다음에 쥐약, 팟빵 모두 새 로고가 적용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쥐약 쪽에 그 쥐약 공지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쥐약으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고정식에서 한번 새로운 로고도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2016년 청취자 영화 결산 제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지금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시고 한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이제 2016년 주요 영화 목록도 있습니다. 2015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저희 강신의 영화제 다루는 기간이죠.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 개봉한 국내 해외 영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목록을 제가 블로그에 적어놨는데 그 목록을 보시고 저희 2016년 강신의 영화제 설문에 참여해 주셔도 됩니다. 또 이번 설문은 객관식으로 제가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조금 쉬워지지 않았을까. 뭐, 그 중에 없으면 기타란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 다이영바랑 합동 방송으로 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영화제 때 청취자 참여가 20명이 넘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 올해는 어떻게 한번 20명을 넘겨보느냐. 그게 제 소원인데. 제 소원 좀 이루어 주시고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꼭 청취자 영화 결산 2016년 설문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제가 강신 영화제를 하게 되죠. 다섯 번째죠, 벌써. 2012년부터 했으니까.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네. 팟캐스트 중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하는 영화 팟캐스트 없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또 오바를 좀 해봤네요. 자, 리스본행 야간 열차. 제목부터가 참 저는 낭만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독은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 두번 수상한 이력이 있는 빌 어거스트. 발음을 이렇게 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많은 그런 사이트에서는 빌 어거스트라고 한글로 적혀 있고요. 정복자 펠레, 최선의 의도 이런 영화로 수상을 하신 것 같고, 그 밖에 뭐 영혼의 집 이런 영화도 있다고 하네요. 좀 살펴보니까 그 서사가 좀 강조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잘뭐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할 만한 그런 소재와 줄거리를 갖고 있는 영화들이더라고요. 청취자분 중에서 어떤 분은 이 정복자 펠레가 자기 인생 영화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영화 주연은 제레미 아이언스입니다. 11월 3일 날 개봉했던 이제 무한대를 본 남자, 거기서도 나오셨고, 이분, 제가 기억하는 이분 첫 영화는 이제 미션에서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그때 나왔던 그 영화가 저는 첫 영화였고, 이분을 알게 된 얼마 전에 나왔던 배트맨 대 슈퍼맨? 알프레도 역할이었나요?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적이고 신사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그다음 조연들로요. 영화 속에서 이제 주요한 인물 3명이 있는데, 아마데우, 조지, 스테파니아, 이렇게 3명. 각각 아마데우 역할은 잭 휴스턴, 조지 역할은 어거스트 디엘, 그리고 스테파니아 역할은 멜라니 로랑이 맡았습니다. 멜라니 로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되겠죠? 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량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저는 이 멜라니 로랑이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까먹고 있었거든요. 네, 멜라니 로랑이었습니다. 언제 봐도, 제가 이름을 까먹고 있어도, 이쁜, 그런 프랑스 여배우죠. 그 밖에도,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 이런 영화가 있었나요? 브루노 간츠 배우도 나오고,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레나 올린이라는 배우들도, 노년 역할로 짧게 나옵니다. 이 영화는 동명 원작 소설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네요. 베스트셀러에서도 있었고, 유럽에서도 그렇다고 합니다. 영화와 책의 차이점은 이렇다고 하네요. 책은 그 주인공 아마데우가 말하는 어떤 통찰, 철학 이런 깊이가 더 무게감 있게 소설에는 담겨 있다고 하고, 이 영화는 그에 반해서 제레미 아이언스가 맡은 그 인물의 어떤 변화, 그리고 제레미 아이언스가 이 아마데우의 행적을 쫓아가는 추리하는 느낌도 약간 있고, 좀 미스테리한 느낌도 약간 있는데, 그것에도 약간 방점을 찍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소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 영화의 배경은 이제 포르투갈 독재 시절입니다. 1932년도부터 1968년도까지 살라자르 총리라는 양반이 이제 독재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원래는 경제학자였는데, 군부에 의해서 재무상을 이제 맡았다가 그 일을 잘 하고
국민적인 인기가 많아져서 총리가 됐는데, 그 총리가 되고 나서 독재에 관련된 헌법 개정안이었나요? 뭐 그거를 발의했는데 그게 통과됐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독재죠? 여기서 많이 좀 들어본 그런 패턴이지 않아요? 살라자르 총리가 나오게 된 배경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그 당시에 그 헌법 개정안인가 그것에 찬성하는 것과 이제 반대하는 것, 그리고 기권하는 것, 어떻게 보면 뭐 투표를 안한 거라고 볼수 있는데, 기권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그게 그 당시에 이 총리가 그 3F 정책을 뭐 했다고 하네요. 이 총리가 그걸 했는지, 그 군사정부 시절에 먼저 그걸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그 3F가 뭐냐, 이제 축구, 그 다음에 종교, 그 다음에 노래, 포르투갈 말로 뭐 F로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이 3F라고 그러고, 뭐 한국에서는 3S도 있잖아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종교 부분, 카톨릭 그런 교회와 좀 밀접한 독재 시절을 보냈다고 하네요. 이 살라자르 총리는 독재를 하면서 어떤 계급주의에 대한 것을 좀 확고하게 시행을 했고, 외국과의 통상을 뭐 거의 하지 않는 뭐 그런 걸 통해서 포르투갈 경제가 뭐 맛이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카네이션 혁명이 일어납니다. 살라자르 총리가 죽은 이후에도 한몇 년간 계속 그런 독재가 이어지다가 카네이션 혁명, 무혈 혁명이라고 하네요. 그 시민 조직과 그다음에 군부 내에 있는 청년 장교들이 일으킨 혁명인데, 그때 이제 그 청년 장교들에게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줬다고 해서 뭐 카네이션 혁명이라고 명명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1974년 4월 25일 날, 그래서 뭐4.25 혁명 뭐 이렇게도 말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카네이션이 나오죠. 카네이션 장면이. 지금 제가 말씀 들어놓고 보니까 이게 의미심장하네요. 그 장면이. 장례식에 그 관뚜껑 위에다가 카네이션을 두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그 혁명을 하려고 나서는 청년 장교들에게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줬다고 하니까 그 의미가 똑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그 독재 시절 거의 끄트머리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제가 원고를 썼고요. 원고를 계속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스포일러를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 영화를 그 독재가 현실이라면 혁명은 의무이다 라는 문장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청취자 몇 분께서 그 문장을 제게 알려주셨었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이제 주인공이 묘비명에 적힌 글귀이기도 하죠. 그 문장도 그렇고, 그리고 이 영화가 그 포르투갈 독재와 혁명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2016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때에도 뭔가 의미심장한 그런 것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또 제목에 그 야간 열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야간 열차만의 낭만이 있거든요. 그러나 영화는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과 전개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영화 동주나 밀정 혹은 암살 그런 영화들처럼 그 암울한 시대에 저항하는 사람의 모습을 주로 담아내기보다 현재와 과거를 오고 가며 주인공들의 변화와 사랑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또 야간 열차가 달리는 장면은 단한 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과는 전혀 빗나간 그런 영화였다. 오늘 방송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포일러를 하고요. 스토리나 뭐제 감흥, 분석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해서 녹음하지 않고요. 그냥 영화의 줄거리를 쫓아가면서 함께 뭉뚱그려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쪽에서 어느 그 영화 유튜버가 시네필이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이 그 영화의 모든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수긍이 가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연출하는 감독도 있어요. 뭐 일부러 그렇게 만들지 않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연출하는 분들이겠죠. 이 영화는 첫 장면과 마지막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네이버 쪽에서 VOD 1200원인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방 안에서, 방 안인가요? 거실? 거기서 홀로 앉아서 체스를, 서양식 장기죠. 체스를 두고 있는 이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를 보여줍니다. 새벽인 것 같은데 푸르스름한 기운이 집안을 감싸고 있죠. 그는 체스의 말을 하나 옮기고 맞은편 의자로 옮겨 앉아서 상대편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 선생 김봉두라는 코미디 영화에서 차승원 씨가 혼자 화투를 쳤던 그 장면하고 좀 비슷한 그런 거죠. 내가 두고서는 또 내가 상대편 흉내를 내는 거죠. 너 이렇게 뒀어? 나는 이렇게 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혼자서 하는 거죠. 마침 그때 아침 자명종이 울리고요. 주인공은 아침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하죠. 꼬박 밤을 새고 만 것이죠. 불면증이죠. 영화상에서 이 주인공이 잠을 푹 자는 거는 후반에서야 나옵니다. 이제 빵과 함께 먹을 그 차 티백도 다 떨어져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린 옛날 티백을 다시 건져 올려서 머그컵에 담습니다. 이때 차 스푼으로 그 낡은 티백을 꼭꼭 누르는 그런 디테일도 놓치지 않죠. 그렇게 출근 준비를 마치고 비오는 아침 길을 걸어 나갑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사는 곳은 스위스의 베른입니다. 영화 속에서 스위스의 베른은 잿빛 그리고 눅눅하고 지루한 그런 느낌을 풍기고 있습니다. 영화 중반쯤 스위스에서는 혁명을 해본 적 없지? 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약간 맥락적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색감으로 감독이 그런 같은 맥락의 느낌을 주는 것이다. 강을 가로지르는 높은 다리를 건너다가 이 주인공은 그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하려는 듯한 여성을 보게 되고 주인공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아서 자살을 막게 되죠. 그녀는 빨간 가죽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요. 영화 속에서 그녀는 이제 홀연히 또 사라지는데 영화 결말에 그녀의 정체가 다시 밝혀지죠. 주인공은 사라진 그녀의 외투 속에서 책 한 권과 그 책에 끼워져 있던 리스본행 열차표를 발견합니다. 그 빨간 외투의 여성도 포르투갈 사람인 거죠. 그 여성을 찾으려고 책이 팔린 서점에도 가보고 열차표에 찍힌 시각에 리스본행 열차 승강장에도 가봅니다. 그러나 그녀는 찾지 못하고 뭔가에 홀린 듯이 이 주인공은 리스본행 야간 열차에 탑승합니다. 그 열차에서 주인공은 그 외투 속에 있던 책을 읽게 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주인공은 그 책의 저자, 책을 쓴 사람 아마데우에게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그 책은 의사이자 저항군이었던 그 아마데우의 철학과 삶이 써 있었죠. 열차가 도착한 리스본은 스위스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영화상에서 그려집니다. 햇살이 가득 차 있고 형형색색 아름답고 황홀한 그런 느낌의 건물들과 풍경이 담깁니다. 그럼 풍경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스페인은 항상 뭐 얘기하지만 포르투갈에 대해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곳에서 주인공은 그녀를 찾기보다는 책을 쓴 저자의 삶에 더 관심을 쏟아붓게 됩니다. 영화는 이때부터 남자 주인공이 책의 주인공 아마데오의 삶을 추적하는 그런 모양을 띠죠. 추리 같기도 하고 미스터리 같기도 한 느낌. 리스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책의 주인공 아마데오와 그의 주변인들에 대한 과거를 알게 됩니다. 독재와 혁명의 시기에 그들은 무슨 삶을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왜 서로 애증하는 관계가 되었을까?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그 사건들은 어떻게 일어났고 결국 어떻게 마음이 되었을까? 남자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가 만나는 생존자들은 모두 백발의 노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빠 아마데우의 노트를 묶어서 책으로 출간한 아마데우의 여동생은 아직도 오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빠가 저항군 동료 스테파니아, 그러니까 멜라리로랑 연기했던 아주 이쁘게 나옵니다. 그 스테파니아와 황급히 떠났던 그날 밤에 대해서 아직도 원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떠나지 않았다면 마치 죽지 않았을 것이라 믿고 싶은 것처럼요.
저항군 동료 주황은 폐병을 앓으면서 요양소에 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비밀경찰 맨데지에 의해 손이 망가져서 다시는 피아노를 치지 못하게 되고,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수전증을 앓고 있죠. 또그 후에 성격이 급박하게 변화해서 가족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그 손이 망가지는 그런 고문을 당하는 씬에서 뭐 가족 얘기도 좀 나오긴 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또 어떤 고초를 겪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격이 망가지고 또 인생이 망가진 걸 수도 있겠죠. 뭐 우리 독립운동가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민주화 운동 하시던 분들. 여하튼 간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원수 비밀경찰 자신의 손을 망가뜨린 그 원수 맨데지는 의사 아마데우에 의해서 목숨을 구제받은 적이 있었죠. 근데 아무에게도 그 시기의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혁명의 시기에 대해서. 그러나 아마데우의 책에 관심을 표하는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에게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해줍니다. 그는 제레미 아이언스에게 부탁하죠. 나중에 조지를 만나게 되면 자신은 맨데지에게 추조를 당해서 내 손과 영혼이 부서졌어도 아무것도 발산하지 않았음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빚을 진 것이라고요. 저항군의 리더이자 약사인 조지는 카톨릭 소속 학교에서 아마데우를 만나게 됩니다. 조지는 노동자 집안이었고, 아마데우는 아버지가 판사인 그런 귀족 집안이었죠.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 살라자르 총리 독재 시절에는 어떤 계급주의를 더 공고히 했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노동자 집안이고 귀족 집안이지만 둘은 절친이 됩니다. 아마데우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재 부역자인 것을 컴플렉스로 갖고 있었는데, 조지는 그 사실을 스스럼 없이 놀립니다. 웃으면서. 나중에 의사가 된 아마데우가 독재의 비밀경찰 맨데지의 목숨을 구해주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고, 조지의 발걸음도 뜸하게 되자, 너까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조지에게 따지러 가는 장면도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둘은 막역한 사이였죠. 정말 그 서운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서 따질 정도로. 아직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를 만난 제레미 아이언스는 주황의 말을 전합니다. 당신이 주황에게 빚을 졌다고 말이죠. 조지는 난 아무에게도 빚을 진적 없어 라고 대꾸하죠. 그러나 그런 구도 아마데우를 잊지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 아마데우는 자신의 애인 스테파니아를 뺏어간 놈인데 말이죠. 약국 하나를 통째로 사주어 약사 일을 하게 도와준 그날 일을 기억하며, 그런 친구 아마데우를 기억하기 위해서 조지는 밤이 되어도 약국의 불을 끄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생존자들에게 아픈 기억을 심겨준 여자, 스테파니아, 네, 멜라리 로랑 연기한 이 스테파니아는 한번본 것은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저항군 안에서 꽤 귀중한 자원이었죠. 비밀경찰에게 들킬 만한 모든 문서를 그녀에게 보여준 뒤에 불태워버리면 증거가 남지 않잖아요? 그녀 자체가 증거이면서 정보이고 저항군인 것이죠. 그래서 앞서 그 피아니스트였던 주황도 그 멘데즈가 이 스테파니아의 행적을 막 묻는데 그것을 발설하지 않다가 그런 또 고초를 겪기도 하죠. 영화 초반에.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스테파니아는. 그는 저항군의 리더격인 조지의 애인이었지만 아마데오를 처음 본 순간 반해버립니다. 조지와 아마데오는 절친인데, 처음에 조지의 애인이었다가 이제 아마데오를 사랑하게 되는 삼각관계. 아, 정말 절친한 친구 그 사이에 아름다운 여성이 딱 끼어버린 거죠. 자신의 목덜미를 매만지는 조지의 손길을 이제 무의식 중에 내쳐버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의식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조지의 애인이었던 스테파니아는 아마데오를 처음 본 순간 반해버리고 조지와는 좀 멀어집니다. 그게 이제 배드신에서도 좀 나오게 되죠. 슬픈 신인데 사실은 성관계를 하다가
조지가 이렇게 물어봐요. 너 지금 아마데우스랑 가고 있지? 물어봅니다. 그런데 스테파니아는 거기에 부인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자신도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해서 아마 아, 내가 정말 그 사람 생각하고 있었나? 하면서 좀 놀라는 그런 느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은 의식보다 앞서는 법이죠. 자, 그렇게 하여튼간에 이들의 비밀 지폐가 영화 속에서 발각이 되고 뿔뿔이 흩어지는데 골목 안에 숨은 그녀와 아마데오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이제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가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녀와 아마데오는 자신들의 사랑과 신념과 삶을 억누르는 모든 것들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포르투갈을 떠나 스페인 국경선을 넘으려 합니다. 이때도 아마데우가 살려준 비밀 경찰 멘데즈가 남몰래 도움을 주죠. 그러나 스테파니아와 아마데우의 도피는 단 하루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둘은 헤어지죠. 그후 그녀가 아마데우에 대해 들은 소식은 그의 사망 소식뿐입니다. 스테파니아는 아직까지도 자신이 그를 죽였다고 생각하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있었죠. 영화는 이처럼 그 격변의 시기를 살아간 자들의 해묵은 감정과 관계를 보여주고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를 통해 그것들이 해소되는 과정들을 번갈아가며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는 왜 이토록 아마데우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집중했을까요? 그들은 1974년 이후에 지금까지 후회와 애증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우정은 깨졌고 사랑도 덧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혁명의 몸을 던졌던 이들은 고초를 겪었고, 주인공 아마데오는 아예 혁명을 버리고 사랑을 택하기도 했죠.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는 자신이 재직하고 있던 학교의 동료 선생으로부터 영화 중간중간 전화를 받습니다. 학교 일은 어떻게 할지 결정해 달라고 말이죠.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는 아내와 헤어지고 혼자 체스를 두며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죠. 스스로 지루한 남자, 그러니까 boring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 지루한 남자라고 지칭합니다. 그는 단한 번도 뭔가를 위해서 삶을 불태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지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한 지독한 사랑에 대해 말을 해도 그는 공감하기 어려워했죠. 아마데우가 졸업식 날 연설에서 영원한 생명은 없다라고 외친 것은 역으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죠.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리스본행 야간 열차가 주인공 인생 최초의 일탈이었던 거죠. 그는 아마데우스, 스테파니아, 조지, 주앙, 이런 인물들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상관없이 그들이 삶을 던져서 무언가를 성취하려 한 것에 성취하려 도전하고 그 자체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던졌을 때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란 보장은 없죠. 아마데오는 우정과 사랑 모두를 잃었고, 주앙은 피아니스트로서 사망 선고를 받았죠. 단지 무료한 일상에서 일으키는 파장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영화는 말하고 있고, 주인공은 그것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류의 영화들이 그러하듯이 타인의 삶을 쫓아가며 주인공의 모습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영화 초반에 주인공은 다소 둔탁한 디자인의 안경 대신에 세련된 안경을 새로 맞추죠. 그새 안경도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새로운 세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좀그 장면이 참좀 좋았는데 저도 안경을 쓰고 있어서 그 안경 쓰는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 안경 쓰는 각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어지러움이 오래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디테일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참 좋았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점점 주인공의 모습이 변해가고 태도도 변해가고 주인공의 사랑도 새로운 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는 리스본에서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관객들이 영화 마지막 장면의 마지막 대사에 강한 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대사는 꼭 화면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초반에 아마데우가 쓴 책의 문장들이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그런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그냥 풍경에 초점을 두시고요. 영화 초반에는 그 문장들이 좀제 취향이 좀안 맞았어요. 전 그런 문체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초반에는 그렇게 그냥 패스하시고 인물들이 하나씩 등장하면 그때 이제 영화 자체에 집중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 사건들이 이제 조금씩 파편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영화를 인물들의 감정에 집중하면서 감상했고 녹음했지만 영화 속 포르투갈 독자와 혁명을 바라보면서 청취자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대입하여 감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빨간 외투의 여자도 후반에 다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친일 부역자 문제와 연관지어서 살펴볼 수도 있겠죠.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취자 산사주님께서 2014년 6월 23일날 이렇게 써주셨네요. 암울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이 온몸으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영화. 우리 강신혜님도 엄청 좋아하시는 멜라리 로랑이 출연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영화의 배경 리스본도 언젠가는 꼭 여행해 보고 싶은 곳이 되었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청취자 도리님은 얼마 전 2016년 10월 1일에 블로그에 한 남자가 생의 마지막을 안타깝게 보내는 게 여간 짠하지 않네요. 일탈의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던 영화였습니다. 라고 써주셨고요. 그리고 트위터 쪽으로는 미치님께서 섹시 영감 제레미 아이언스만으로도 다한 영화 최고 미모 담당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더랬죠. 그러네요. 제레미 아이언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지만 저는 멜라리 로랑이었다. 다른 청취자분들도 이런 청취자 평가 저희 방송편 참고하셔서 한 번쯤 감상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만 방송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좀 방송이 후닥닥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화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좀 쓸쓸한 느낌도 있고, 또 낭만적인 느낌도 있고, 주인공 제레미 아이언스를 쫓아가면 뭔가 좀 사랑사랑한 느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도 격변의 시기를 앞두고 있는데요. 조급하게 흥분하거나, 또 성급하게 즐거워하거나, 또 급하게 낭망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전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의 미래와 또이 사태의 끝은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자,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